지금 기다리고 있어. 에스메를 기다리고 있어. 해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해 떨어지기 전에 에스메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오지. 해마다 여름방학 마지막 주 학교가 시작하기 전이면 에스메는 바닷가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 해마다 매년. 해마다 매년. 어떤 것들은 그대로이고 또 어떤 것들은 달라지지. 무엇이 예전 그대로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아봤어. 먼저 정원을 찾아봤지. 우리도 가요. 아유 저 안 돼. 왜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면서요. 가요. 아유 저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야. 갈 수 있어요. 가요. 아유 그리고 너무 늦었다. 안 늦었잖아요. 가요. 야 이 너무 멀어요. 아 할아버지 가자니까요. 아이 글쎄 갈 수 없다니까 그러네. 자. 에스메 우리 그럼 설거지하고 자기 전에 해변으로 산책 갈까? 좋아요. 가자. 해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해 떨어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에스메가 찾아오지. 해마다 매년. 해마다 매년. 어떤 것들은 그대로이고 또 어떤 것들은 달라지지. 에스메가 처음 온 해 에스메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 저 그거 기억나요. 어? 그 다음에 에스메는 갓난아기였고 막 울었어. 그것도 아주 많이. 그 다음에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아주 많이. 작년에는 에스메가 처음으로 혼자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는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어주고 까치발로 방을 나왔어. 할아버지 작년에는 에스메가 처음으로 혼자 찾아왔고 우리 왜 할머니 못 봐요? 할머니가 서커스단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야. 휴일 첫날 에스메가 부스스 일어났어. 화사하고 화창한 아침이었지. 에스메 우리 오늘 뭐 하면 좋을까? 화창하고 무더운 여름날 늘 하는 거야. 좋아! 예! 스탠 할아버지와 에스메는 물통, 삽, 수영복 그리고 수건을 챙겼지. 그는 바다를 향해 달렸어! 가자! 할아버지 먼저 내려갈게. 할아버지 같이 가요. 그래.
좋아. 왜 좋아? 에이, 잘한다. 아, 야. 할아버지 수영이야, 그래. 수영. 언제나 저를 어깨에 태워주셨잖아요. 내가? 아이고, 할아버지 까먹고 있었네. 아닌데, 난이 기억하는데. 예, 저도 기억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자, 조심. 옳지. 할아버지는 에스메를 어깨 위에 올렸어. 할아버지, 이쪽으로! 아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다. 이쪽으로, 할아버지, 이쪽으로! 뚜구덕. 너무 오래는 못 태워주겠다! 그릇! 이건 뭘 섞을 때 쓰는 그릇이잖아요. 다른 그릇. 자, 다른 그릇. 어? 이걸 쓰면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어, 그래? 아, 자. 이렇게 큰 그릇을 써야죠. 이야, 이렇게 큰 그릇이구나.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필요해? 밀가루. 할아버지 어디 있는 줄 알아? 자, 밀가루. 아이고, 여기 있다. 야, 그 위에 뜯고. 옳지. 어, 됐어 이제. 이야! 할아버지. 어? 도넛츠는 준비가 됐겠지? 예, 여기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참깨 조립하더라. 자, 놀이동산 갈까? 좋아요. 가자. 스탠 할아버지와 에스맨은 범퍼카를 타며 소리를 질렀어. 우와! 그래. 가만. 자. 할아버지. 응? 퀸이 할머니가 아직도 안 왔어요. 할아버지, 나 진짜로 걱정돼요. 제가 뭘 발견했나 보세요. 아, 뭐. 할머니 안경이에요. 저기 소파 밑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 진짜로 걱정돼요. 할머니는 이 안경이 필요할 거예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거든요. 할아버지. 잘 시간이구나. 그래. 아직 아닌데. 그러네. 할아버지, 오늘은 춤추러 안 가요? 나 그만뒀어. 왜요? 너희 할머니가 서커스 간 이후로 나도 안 가. 옳지.
그렇지. 이야기해줄까?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가 고개사가 꿈인 줄 몰랐어요. 너희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 그러나 가슴에는 줄타기 고개사의 심장이 뛰고 있었지.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고, 나는 군인, 그녀는 객실 담당자. 그때도 아마 그녀는 외주를 타고 싶었을 거야. 아무도 몰랐을 테지만. 자, 너도 할머니가 보고 싶고 나도 보고 싶어. 그렇지만 떠나야만 했어. 그녀는 외줄 위의 여왕이니까, 무대 위의 별이니까. 조용해졌네. 네. 왜? 모든 게 변했어요. 그대로인 것들도 있잖니. 할머니가 날 까먹었나 봐요. 어? 할머니 서커스하러 갔잖아요.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것도 매년. 할머니가 날 까먹은 게 분명해요. 모든 게 변했어요. 한 번만 할아버지, 한 번만. 알았어. 나 집에 안 갈 거야. 서커스 갈 거야. 집에 안 간다고. 아, 지금 서커스 가는 길이에요. 아, 예. 웰컴 투 서커스. 날이면 날마다 하는 서커스가 아니에요. 거기 꼬마 공주님,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 서커스요. 한 번 더. 서커스요. 와우, 몇 분이세요? 오, 마침 맨 앞자리로 두 장 준비되어 있군요. 즐거운 관람 되세요. 입구는 저쪽입니다. 그네를 타는 여인이었지. 우와, 할아버지. 다음은 인간 대포 봉. 아파서 쉬니까 마음 쓰지 말고 할아버지랑 먼저 가자. 그때 드럼놀이 울리고 분홍빛이 비치며 하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 분홍색 우산을 들고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외줄 위를 타고 있었지. 모두 다 숨을 죽였어. 저분이 나에게 인사를 해주네요. 할아버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집을 둘러볼 거니?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멀리 가신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고요. 그래. 다시는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고 있어. 에스메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지. 할아버지. 내년 여름에도 또 올게요. 그래.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도 서커스 갈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안 가. 정말요? 아이, 할아버지 안 가. 근데 할아버지는 언젠가는 목동이 되기 위해 떠날 거야. 네? 근데 아직은 안 가.
올해 나는 서커스에 다녀왔어.